자, 그럼 스텝도 배웠고 스타트 방법도 배워서 이제 춤을 추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자와 남자가 만나면 서로 위치가 충돌되지 않도록 비켜주면서 춤을 추셔야 되는데, 지금 위치에 관한 건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남자가 서야 할 위치와 여자가 지켜야 될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자의 위치와 남자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배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스텝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루박은 차선으로 보통 설명을 해요. 여자가 지금 서 있는 이 차선을 2차선으로 보고, 왼쪽 차선을 1차선, 그리고 우측 차선을 3차선으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선, 2차선, 3차선을 두고요. 남자는 1, 2, 3차선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여자는 2차선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남자가 제자리를 쓸 때는 2차선에 그대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진행을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제가 90도 스텝을 사용해서 스타트를 하면 시작! 쿵짝. 제가 1차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자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지루박 춤을 추실 때 어느 정도 동작 돌리는 거나 본인이 원하는 스텝을 하시려는 분들은 많은데, 정확한 위치에 안 계셔서 여자분들이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자는 진행하실 때 꼭 2차선에서만 다녀야 되는 걸 유의하셔야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자의 차선에 들어가서 여자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셋, 넷, 다섯, 여섯, 여자의 차선을 건너가서 여자를 반대 뒤쪽에서 이동시킬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히 구분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스텝으로 위치를 한번 맞춰볼게요. 처음 시작을 90도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여자는 2차선으로 진행하고요. 남자는 90도 스텝을 쓸 때 1차선에서 2차선, 여자 차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자는 진행이 막혔기 때문에 제자리 스텝 혹은 제자리 턴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남자가 180도 스텝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자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건너가서 여자의 진행거리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스텝 같은 경우는 같은 맞은편 선상에 있지만 남자가 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2차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포워드 스텝 할 때도 같이 2차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동작에 따라 90도가 꼭 여자 앞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180도가 꼭 여자를 건너가거나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90도는 여자 앞을 막거나 여자 앞에서 나올 때 쓰게 되시고요. 180도는 상대방을 건너갈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2차선을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여자의 차선을 지켜주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남자 스텝 5가지, 제자리 스텝, 90도 스텝, 180도 스텝, 후진, 전진 스텝과 여자가 배웠던 스텝, 기본 회전, 그리고 제자리 스텝, 제자리 턴, 한 바퀴 반 턴을 이용해서 몇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 기본들만 알고 있어도 한 곡 충분히 추실 수 있거든요. 제가 손동작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함께 배워봐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남자 90도를 사용해서 여자를 진행시켜주고 제자리 스텝을 해주고 제자리 턴을 시켜주는 동작 세 가지를 해볼 건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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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걸 보면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한 스텝을 보면 90도밖에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빠르게 할게요. 시작! 쿵짝! 하나, 둘, 셋, 넷,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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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손을 사용해야 될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손을 잡는 하나, 둘, 텐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면 기본 악수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여자를 딱히 당겨주지 않아도 돼요. 여자는 길이 열려 있으면 진행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손만 들어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은 남자가 리드하는 타임이니까 여자가 조금 기다려줄 거예요. 그러면 둘부터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를 살짝 밀어주기만 하고요. 남자는 90도 스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손만 들면 여자 지나가겠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제자리 스텝. 지금 남자가 여자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진행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당겨줘야 돼요. 시작! 하나, 둘. 그리고 여자 계속 진행하는 거 받고 남자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자를 막아줄게요. 셋, 넷. 그리고 남자 옆으로, 여자는 뒤로 스텝 정리. 이렇게 스텝 한 가지에 벌써 세 가지 동작을 배웠어요. 남자는 기본 스텝만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손 동작에 따라서 동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